here with 17 to play posted or ghosted. 2010년대는 2PM 선배님들 짱이었어요. 10년 되면 음식은 제일 좋아하는 거 불륜식품 아니야? 저때 스타일이 스키니진. 아, 아 막 빨간색. 플라워 크라운스. 이거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저는 이거 뭐 여행 가거나 하면 무조건 좀 해보지 않아? 무대면 할 수 있어. 나 나 할 거. 근데 이건 예전에도 안 하던 날. 거짓말 없어. 그러면 고스티? 고스티. 고스티! 와. 제깅스? 에? 고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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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레깅스를 팔았었어 옛날. 맞아. 나도 이거 많이 입었어. 이거 입었어. 이거 입었을 걸? 블라디에이트 샌들. 예쁜데? 응. 오 예뻐. 나 저거는 옛날에 신었던 거 같아. 나도 있었어. 아 있었어? 나는 없어 저런 신발이 아예. 없었어. 고스티. 고스티. 그 우리 촬영 때 많이 신던 거 같은데. 우리는 이제 컨셉이 확실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낯설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럼 이건 포스티 탈까? 그래 그래. 포스티! 어, 나 그거! 2010 카라 선배님! 아~ 루파! 루파! 나는 그거! 둔둔둔둔둔! 둔둔둔둔둔! 뉴욕! 아~ 아~ 10년 대로 가니까 너무 넓다, 이게. 아, 그래, 아~ 강남 스타일이잖아. 어, 누가... 이거는 쯔이 아니야? 쯔이지! 쯔이야, 더 쯔이! 괜찮은데? 태연이 앞머리 막 이거 붙이고 아, 검은색으로 진짜 안전도 했었잖아. 어, 치우도 최근에 맞아요. 포스티! 하이부츠. 하이부츠 우리는 많이 신어. 하이부츠 신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예뻐요. 예뻐 보여. 예쁜 옷도 있어. 맞아. 생각보다 예뻐. 편해요 되게.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더 허리보다 긴 것도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렇게 벨트로 이렇게 같이 맞아. 이렇게 진짜? 거의 여기까지 있는 의상으로 많이 입잖아. 포스티! 헤비 컨트롤이. 외국에서는 좀 많이 하나 영상을 본 적은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하지 않나? 맞아.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유행이 아니냐 이거. 저게 유행이야? 그냥 약간 메이크업 스타일 아닐까? 근데 뭔가 언제 유행이냐 하면은 한 2년 전쯤 아니야? 아, 맞아. 그래. 최근은 그럼 좀 지났다? 고스티? 오케이. 고스티! 스케이터 스커트. 요즘은 안 입지 않아? 나 문나잇 선글라스 좀 가지고 그러니까 촬영하고 그러니까, 전부 촬영 같은 데서 입으니까. 입을 수 있는데 아, 밖에 맞아. 다니는 사람들이 한참 입었을 때는 예전이었던 것 같긴 해. 맞아. 요즘은 평소에 잘 안 입죠. 요즘은 이거에 조금 더 로라이즈 느낌. 아 그치 그치. 아, 맞아. 짧은 고스티! 컬러풀 진스. 아 그래 내가 말한 거. 고스티! 이거 돌아온다 진짜. 나는 보라색 입었어. 나는 초록색. 나는 빨간색. 어, 나 빨간색 있었던 거. 소녀시대 다행이 아니야? 그 소녀시대 선배님 지 한창 엄청 유행했을 때 진짜 잘 입었다니까. 언니 다시 유행이 온다고? 그러지 않을까? 올 것 같은데? 조만간 올 것 같은데. 진짜? 돌아가니까. 계속 돌잖아. 옴브레 헤어. 어, 이거는 요즘도 한창. 하나, 둘, 셋. 퍼스티! 어울리면은 그냥 이거는 많이 하고 가요. 이 색깔 좋아. 셀피 스틱. 예전에 이거 있었어요? 지나긴 했는데 이거 찍을 때 있죠. 저희도 쓰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이 많으면 꼭 있어요. 포스트잇이지. 한강 유행이냐고 맞아요. 제가 최근에 부산 갔는데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케이. 유행이네요. 포스트잇! 클래컷 레이스. 이거는 잘 안 하지 않아? 아, 이게 유행이었어. 그 베이스톤을 이렇게 바르잖아. 어. 그리고 저 위에다가 저 검정색 저거 바르면 알아서 깨져. 아, 우와. 진짜 우와. 되는 거야.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완전 유행이었지. 고스틱!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와! 빅뱅 선배님들이. 그치. 랩처럼 흐르신 내 마음. 근데 요즘도 많이 보이긴 해보기. 근데 옛날에 저게 거리에서 쓰는 사람이 있었나? 진짜 많았어. 거리에서 많았어. 맞아, 많았어. 진짜 많았어. 많았어. 진짜로? 오! 많았어. 거리에서 본 적 없는데? 애들이 약간. 그런 데서 본 적 없어. 끼고. 오, 나 진짜 본 적 없는 거 같아. 나도. 고스틴! 실리 밴. 와! 뭐야? 나는 근데 이거 여름에도 탔어. 이거 그 모기 방지. 그거 팔찌로 많이 있어, 요즘도. 와, 옛날에 왜 저게 좋았을까? 요즘 팔아. 그래. 요즘 그거 모기향 그거 팔아. 근데 유행이야? 팔아. 내가 지금 아니지. 보여주고. 이거 고스틴. 고스틴!
헤어프. 이거는 진짜 컨셉이지. 이거 진짜 요즘 많이 안 하지 않아? 안 하지. 거스팅. 근데 나연 언니 뽕머리 같은데 지금. 옆모습 보여줘, 옆모습. 럼파스. 이 거스팅 요새 많지 않아? 옛날에 너무 많이 입는 것 같은데. 많이 입어? 요즘 알지? 포스트잇! 오버사이즈 카디건. 아, 태영이 스타일이지. 근데 이게 옛날에 유행이었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국 유행 기준보다 약간 미국의 그거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거 같아. 근데 요즘에는 짧은 거 입지 않아? 맞아. 크롭 기장 진짜 많이 입고. 포스트잇! 이때도 뭐 케이팝이 있죠. 아, 맞아, 케이팝이 이때 진짜 영향은 우리가 진짜 많이, 많이 받았지. 저때 저는 똥머리 되게 많이 하려고 했어요. 트렌드가 맞아. 네. 똥머리 맞아 진짜 많이 했었어. 뉴욕. 비욘세 연습 때 진짜 많이 했어. 네. 리틀 믹스. 드림아이. 드림아이.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았다고요. 저때 아바타. 그치. 아바타. 어벤져스. 막 해리포터도 한참 할 때 아니야? 해리포터는 조준이걸? 스노우! 초반에는 아직 인스타그램이 이렇게까지 맞아. 잘 되지 않았어. 맞아, 페이스북. Thank you for hanging out with us and 17 today. And don't forget to listen to our new album, Ready to Be and title track, Semi-Plea. Thank you!